엄마 여기 여기 서봐봐. 개구리 소녀. 여기가 기차 여긴가 이제? 그럼 기차를 저거 타려고. 뱀 조심하세요. 말뚝박기 늑다이 늑다기 놀다 보면 하나하나 가위바위보. 내가 보기 저 뭐 깜짝 이러는 것 같은데. 배웠. 나도 이랬는데. 조련 선생님 아이가. 조련 선생님. 아, 힌트. 오, 고집을 이렇게 넣었구나. 이거 아 로봇 태권보이는 아니다. 아니 그 냄새가 딱 그 쌀 냄새가 엄청난다. 교회 인생. 이렇게 해야 찍히는 거야.
지팡이잖아. 너 동영상이 났어? 동영상이야? 나 모르겠다 그럼 또. 어머니요. 소싸움 갑니다. 그치, 황토 소싸움 보러 왔다고. 이제 판구랑 백구가 있네. 시골 같은 느낌이야. 어? 강아지야, 지키는 거야? 안녕. 되게 늑대같이 생기지 않았어? 우와. 근육 질감. 저도. 행운전? 어디 가야지? 매표 꺼내야 되나? 아니 괜히 올림픽 같은 걸 보는 게 아닌가 봐. 진짜 그게 경기장 보니까 와 웅장하다. 짠. 소싸움 갑니다. 이게 봐봐. 소들의 프로필이야. 오늘 했던 경기는 이렇게 홍과 돌이랑 별이랑 이렇게 같이 했나 봐. 오, 몸 쪽에 이렇게 파란 점을 찍어놨네. 그걸로 구분하나 보다. 향이 파란.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어. 통통. 그래서 어떻게 결판이나? 소가 쓰러지면 사람이 말리나? 뭐가 있니? 그걸 알고 싸울까? 약간 유도나 그런 전투기 하는 사람들도 되게 오래 싸우면 되게 힘들잖아. 또 진짜 엄청 힘들지 않을까 지금. 오오오 이제 걱정적인데. 오오오어 저기 봐.
엄청 화나고 있네. 뭔가 빨간색 수가 약간 체중을 잘 신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경기장으로 들어갔나 봐요. 쭉. 여기 택식 나오네. 지금 나오는 손은 이렇게.